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와 공유 저작물 관련 쟁점을 주제로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찰남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지적재산권법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법학을 전공을 했지만은 제가 그 대학원 공부한 시기가 아까 잠깐 나왔던 이제 팀 버너스리가 웹 표준을 공개하고 그 다음에 리눅스 커널의 이제 초기 버전이 나와서 이제 보급되고 할 시기였고 우연히 이제 그런 기술에 접하면서 그리고 이제 제가 지적재산권법을 하면서 특히 이제 GNU 프로젝트의 어떤 정신이나 이런 거에 조금 영향을 받아서 한 20년 넘게 이제 오픈소스의 어떤 이념, 가치, 철학 그리고 그와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쭉 공부를 해 오고 있고 그다음 학교에 가기 전에 이제 그 정부 연구소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와 관련된 어떤 정부 정책이나 그 다음에 우리 기업들 삼성이나 LG전자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참여를 하고 같이 고민을 많이 해왔고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세션보다는 오픈소스 세션에 많이 익숙한데 공유 저작물과 오픈소스의 어떤 기반이 되는 부분에 공통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서 서로 교류가 필요하다고 보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도 이 부분과 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이 좀 고민해 보고 싶은 내용은 말씀드렸던 이제 공유 저작물이나 오픈소스의 어떤 이념 철학이 나름대로 그동안 쭉 만들어져 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어떤 환경으로 바뀌어가면서 과연 그동안 추구해왔던 이런 이념들, 철학들이 이 환경에서 어떻게 적응을 해나갈까 이런 제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고 최근에 많은 사례들이 나오면서 이 부분을 좀 같이 공유하고 고민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분야 중에 특히 이제 자이언트 처리 쪽 GPT-3 중심으로 최근에 한 상황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 인공지능을 학습하기 위해서 사용된 그 데이터와 관련해서 거기에 공유 저작물도 있고 오픈소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라이센스가 어떻게 이 인공지능 학습에 적용될 수 있을까 과연 지켜지고 있는 것일까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고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면은 앞으로 이걸 어떻게 같이 만들어가야 되는가 이제 그런 고민들을 좀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특히 자이언트 처리 쪽의 인공지능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가에 대해서 지난 4월쯤에 이제 뉴욕타임즈 매거진에 실렸던 그 기사 내용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인공지능이 언어를 마스터하고 있다. 그러면서 도발적인 질문을 합니다. 얘들을 믿어도 될까 우리가? 그 논의의 내용들 쭉 보면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번역기를 많이 한 20년 전부터 조금 고민도 하고 사용도 해보고 있는데 이제 한국어나 한국어를 영어로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게 정말 쉽지 않죠. 자동적으로 번역하는 게 그래서 오류도 많이 나고 번역해놓은 문장이 이상합니다. 일단 읽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번역기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그 문장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은 이제 정말 잘해냅니다. 그 다음에 질문은 얘가 번역한 게 제대로 된 것일까? 이제 신뢰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글을 쓰고 말을 하는데 얘가 한 말이 믿을 수 있을까? 이 단계로 넘어간 거예요. 문장은 정말 매끄럽게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연구팀에서 GPT-3한테 너 자신에 대해서 글을 한번 써봐라 라고 해서 시키고 그 글을 받아서 지금 논문지에 제출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이언트 처리 분야의 기술이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오는데 이 GPT-3가 뭘 공부했는가를 이제 찾아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GPT-3와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계속 나오지만 오픈소스 분야에서는 GitHub 사이트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itHub 사이트에 들어가서 GPT-3와 관련된 정보를 찾아내는데 정보가 솔직히 많이 없습니다. 원래
GitHub 사이트에는 소스 코드를 포함해서 다양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GPT-3는 오픈 AI라는 회사가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픈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 그 왜 회사 이름에 오픈이라고 붙였을까? 그 이제 역사를 쭉 찾아가 보니까 과거에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구글이나 아니면 메타나 이런 굉장히 대기업들만 할 수 있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어서 일반 작은 기업들이 참여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걸 오픈해보자 해서 처음에 오픈 AI라는 어떤 뭐 회사도 아니었죠. 어떤 기구를 만들고 같이 작업을 했는데 역시나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성격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대규모 투자를 받으면서 굉장히 이제 폐쇄적으로 가고 있고 GPT-3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독점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개된 정보가 별로 없고 그나마 이제 찾아낸 것이 GitHub에 있는 것 중에요. 그 데이터 부분에 통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보면은 GPT-3가 뭔가를 많이 학습을 했는데 그 학습된 내용의 언어별로 유형을 분류를 해봤더니 영어가 94%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는 주로 유럽 쪽 언어이고 화면에는 안 나오는데 한국어 쪽을 찾아보니까 한 19위 정말 적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통계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GPT-3가 언어를 마스터하긴 했는데 이제 한국어는 못한 거예요. 영어만 굉장히 잘하는 친구이다. 그래서 이 친구가 도대체 뭘 학습했는가 이제 찾아 들어간 겁니다. 저기에 링크가 있고 링크를 들어가 보면 이제 GPT-3와 관련된 그 개발자들의 논문이 발표됐었고요. 그 논문 내용 중에 데이터셋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찾아냈습니다. 보시면은 Common Crawl이라는 많은 데이터셋을 뭐 한 60% 이용했고 웹 텍스트, 북스, 완투 이런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소개는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냥 상상하기에 웹에 나와 있는 텍스트 그리고 뭐 북스, 완투는 기존에 나와 있던 책에서 많이 학습한 것 같다. 그 정도로 유추할 수 있고요. 저희에게 제일 익숙한 것은 위키피디아이죠. 그래서 위키피디아가 3% 정도 이용한 형태입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이 이용한 커먼 크롤을 좀 들어가 보면은 커먼 크롤이라는 이제 비영리 재단이 있고 2013년 경부터 전 세계 웹 페이지를 다 크롤링해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수집해서 목표는 이제 매달 한 번씩 하는 건데 조금씩 늦어질 때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공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커먼 크롤이 만들어서 제시한 데이터는 이제 뭐랄까요? 이미지나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고 웹페이지 소스 코드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좀 정제를 해야 되죠. 그리고 대표적인 데이터셋이 C4라는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제 논문이 있어서 찾아봤고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 데이터의 내용이 뭘까였어요. 어디에서 이 데이터들을 어떤 웹페이지에서 주로 가져왔을까를 이제 찾아 들어갔고 그 논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허 쪽 구글의 특허 문서가 제일 많았고요. 구글의 이제 DB에 있는 특허 문서가 제일 많았고 쭉 보시면 위키피디아도 있고 그다음에 대체로 각 언론사 기사들입니다. 그래서 웹페이지에 있는 많은 정보를 모아서 학습을 했는데 거기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언론사의 기사들을 가지고 와서 학습한 것이다. 학습까지는 안 됐고요. 일단 커먼 크롤은 모아서 공개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저작권 관점에서 보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언론사의 이제 뭐 직접적인 동의는 받지 않고 외부로 모아서 그 정보를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게끔 지금 커먼 크롤 사이트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작권법상 문제가 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누구든지 커먼 크롤에 문제 제기를 하면은 그 부분은 빼주겠다. 저희 저작권법에서는 notice and take down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제 커먼 크롤은 이러한 정책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누구든지 문제 제기하면 빼주겠다라는 식으로 데이터를 모아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웹 에 있는 많은 정보들을 일반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이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저작권 문제가 발생은 할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60%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내용들은 이제 정보가 별로 없고 그다음에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위키피디아 정보입니다. 그래서 위키피디아에 있는 내용들을 다 학습을 했는데 특히 영어 위키피디아가 제일 잘 되어 있죠.
제 기억에 한 650만 아티클 정도 이상이고,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중국어나 일본어가 한 100만 아티클 이상이고요. 한국어는 조금 적어서 한 25만 아티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조금 뭐랄까, 왜 이렇게 적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인구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위키 백과, 그러니까 위키피디아하고 위키 백과로 번역되어 있는데, 위키 백과보다는 또 나무위키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렇게 적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그럼 위키피디아에 이제 잘 정리된, 이게 특히 이제 정보가 좋죠. 굉장히 중립적이고 깔끔하고 깨끗하게 쓰여 있는 문장들입니다. 이걸 가지고 학습을 하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무제한적으로 학습을 해도 좋은가와 관련해서 위키피디아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요, 위키피디아의 이용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CC입니다. CC by attribution by 그 다음에 share alike SA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위키피디아 이용 조건은 CC by SA입니다. 원래 출발할 때는 CC가 아니었고, 오픈소스에서 제일 유명한 라이선스인 GPL, 그 GPL의 약자가 GNU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던 이제 일반 퍼블릭 라이선스인데, 이거는 코드에 적용되는 라이선스였고, 그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문서와 관련된 라이선스가 있는데, 그걸 위해서 만든 라이선스가 GFDL이었어요. GNU Free Documentation License. 그리고 위키피디아가 제일 처음 시작할 때 GFDL 라이선스를 가져와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선스의 특징은 여기에 나와 있는 SA 조건인데요. 오픈소스에서는 주로 copyleft라고 하는 저항입니다. 네가 가져가서 사용하면은 너도 비슷하게 공유를 해라, 기여를 해라 라는 정신이 담겨있는 라이선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GFDL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CC가 유명해지니까 CC by SA 조건으로 이제 변경이 된 겁니다. 여하튼 위키피디아를 사용해서 배포나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SA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동일한 라이선스 조건을 배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위키피디아를 학습한 GPT-3 그 어떤 서비스가 이 라이선스를 준수하고 있는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네. 여기에 대해서. 답은 나중에, 그러니까 정답은 아직 잘 모르겠고요. 나중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고, 이제 한국어 쪽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GPT-3는 한국어를 잘 몰라요. 한국어를 잘, 지금 현재 제일 잘 하는 인공지능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SKT 부장님도 와 계시고 해서 말씀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작년에 발표된 내용을 볼 때, 그러니까 네이버가 제일 유명했었어요.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가 제일 유명했고, 굉장히 규모도 컸습니다. 그리고 제 관심은 과연 이것이 무엇을 학습했을까를 찾아봤고, 관련 문헌을 보면은 영어로 되어 있지만은 결국은 제일 위에 네이버 블로그가 제일 양이 많고요. 그다음 네이버 카페, 네이버 뉴스, 그다음에 코멘트가 이제 댓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리안 Q&A 사이트가 이제 지식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 개 다섯 개가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그 서버의 컨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모두의 말뭉치라고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말뭉치 콜버스가 있고, 그 다음에 위키피디아 영어, 위키피디아 재편, 그리고 나머지 것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네이버의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는, 원래 이걸 네이버 스스로가 만든 건 아니죠. 이용자들이 와서 블로그에 글을 적고 카페에 글도 올리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에 대해서 저작권 관점에서 보면은 그 저작권은 작성한 사람 이용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의 글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이 가지고 있는데, 네이버가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약관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허락을 받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관이 일찍부터 있었고, 그 다음에 한 3, 4년 전에 인공지능 학습에 이용하기 위해서 약관을 약간 손을 봤습니다. 그래서 밑줄 그은 내용을 보시면은 이용자들이 올린 글에 대해서 연구개발 목적으로,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서 네이버 및 네이버 계열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올린 사람이 허락해준다라는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보면은 저작권은 이용자들이 가지고 있지만은 네이버는 그 허락을 받아서 적법하게 이 콘텐츠를 학습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되죠. 그래서 네이버는 뭐랄까요? 굉장히 합법적으로 이제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SKT나 KT나 다른 회사들도 한국어 콜프스가 탐나는데 제일 많은 게 이런 블로그 글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다른 회사가 이걸 이용할 수는 없을까? 커먼크롤처럼 웹페이지에 있는 것들을 다 긁어가서 뭐 학습하는 거 문제 없지 않을까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고민들이 이제 저작권법 개정안에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작권법 개정안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제 좀 문맥이 복잡합니다만은 취지는 이겁니다. 인터넷에 오픈되어 있는 그 콘텐츠에 대해서 적법하게 접속해서 크롤링이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여하튼 불러와서 학습에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겠다. 기존에도 이제 공정 이용 조항에 의해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이제 이걸 좀 더 인공지능 산업의 활성화를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명확하게 저작권을 제한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법을 개정을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적법하게 접근한다는 그 의미가 뭘까요? 적법하게 접근한다. 그러니까 크롤링 하는 과정에 로봇.txt 원칙 준수하면서 크롤링 하는 게 보통인데 이걸 위반해서 가져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 네이버 같은 경우에 중요한 컨텐츠에 대해서는 이걸 막아뒀을 것 같은데 그거 무시하고 긁어가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CC BY SA 조건이나 대표적인 게 또 NC 조건이 중요하잖아요. 넌커머셜 조건이 있을 때 이걸 위반해서 가져가서 학습을 해서 그 결과물을 상업적으로 서비스하는 경우에 이걸 적법하다고 봐야 되나 부적법하다고 봐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지금 제기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해서 이 법 조항만으로는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더라도 관련되는 판례가 나와야만 아니면 정부의 유권 해석이 나와야만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산업에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기업들이 그러면 네이버의 블로그의 컨텐츠들을 가져갈 때 이 조건만 지키면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가 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박 부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는 이용자들에게 있지만 네이버도 나름대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이용자들이 글을 올릴 수 있게끔 DB 형태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경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재 우리 법들 상황을 보면은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 문제보다 네이버가 허락하지 않는다라면 다른 경쟁기업들이 가져가기 어려운 구조로 우리 법이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텍스트 문서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제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이제 코파일럿이라는 아까 GitHub라는 사이트를 몇 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했습니다. 한 8조 정도로 인수를 했고 그 사이트의 주인은 마이크로소프트이고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GPT-3에 대한 기술도 독점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모델에 그 GitHub에 있는 모든 코드를 학습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제품을 내놓은 게 코파일럿이에요. 그래서 화면에 잠깐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주석어로 이 지금 프로그램이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다 기능을 얘기를 하고 함수나 이런 것들을 좀 설정을 해주면은 그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문서를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게 코딩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제공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써보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성능은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뛰어난 개발자가 하는 것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개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발표가 됐고요. 올해부터 이제 상용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걸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그 자체를 상업화하는 시도로는 제가 보기에는 처음이고요. 굉장히
개발자들 내지 그 소프트웨어 개발해야 하는 기업들에게 굉장히 어필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코파일럿이 GitHub에 있는 코드를 이제 그 개별적인 이용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걸 가지고 학습을 한 거죠. 그리고 GitHub의 라이센스, 그 뭐죠, 이용 약관을 읽어보면은 인공지능 학습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이용자, 개발자들이 공유 리파지토리에 올려놓으면 이걸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있지만 이걸 가지고 학습에 이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용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특히 그 이용자들 중에 오픈소스 개발자들 중에 특히 이제 프리소프트웨어, 자유소프트웨어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그 개발자들이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왜 무단으로 썼는가? 이거 혹시 라이선스 위반 아닌가?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GPT-3에 관한 정보는 별로 없었지만 구글의 볼트라는 인공지능 모델이 있고요. 이와 관련된 이제 GitHub의 전형적인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소스 코드를 대부분 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소스 코드의 이용 조건이 있습니다. 오픈소스 라이센스, 그리고 여기에서는 아파치 라이센스로 배포되고 있는데 이처럼 GitHub에 공개되어 있는 그 코드들의 이용 조건이 있고 그 이용 조건들의 통계를 보시면은 이제 아파치나 아니면 GPL이나 이런 다양한 라이센스에 의해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이센스들을 충분히 체크하지 않고 그 라이센스 조건을 지금 어떻게 보면 지킨다는 표현도 없이 학습에 이용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평가를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고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코드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약간 일단 문제제기는요? 문제제기는 이런 것들입니다. 아까 그 GitHub에 있는 코드의 라이센스를 위반했는가, 학습하면서 위반했는가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 코파일럿이 작성한 코드들을 보면 기존에 있던 코드들과 유사한 부분들도 있을 수밖에 없죠. 이런 경우에 기존의 코드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는가, 그 침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가,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파일럿이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건데 이 프로그램이 우리 지금 저작권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이 기계가 어떻게 보면 기계가 만들어낸 것인데 보호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보호받는다면 그 권리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던져지는 문제이고요. 이걸 오늘 다 저희가 논의를 할 수는 없고 프로그램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걸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하면 사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구글 번역기입니다. 인공지능이 적용되어 있는 구글 번역기이고 제가 제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일부를 한국말로 정리를 하고 이걸 이제 번역기로 돌린 겁니다. 그리고 번역이 약간 어색한 경우에는 제가 한국말을 조금 잘라요. 조금 긴 문장이 아니라 단문장으로 바꾸고 이러면은 문장이 더 매끄럽게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번역된 내용을 바탕으로 거기 혹시 단어가 약간 어색한 거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손봐주죠. 그렇게 해서 어떤 영어 번역 문장이 나오는데 이게 과연 저작권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한 게 아닌 것 같은데 구글이 한 것 같은데 이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이 느낌을 가지고 이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해나갈까 이제 이런 고민들이 될 수밖에 없고 이걸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오픈 AI가 만든 것 중에 이제 달리 2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사례입니다. 어떤 잡지에 표지 디자인을 하는데 달리를 가지고 이 디자인 하시는 분이 처음에 뭐 우주인을 한번 그려봐라. 그 다음에 여성 우주인이 좋겠다. 어떤 몸이 운동선수 몸매였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뭐 그 카메라 각도는 이 방향이었으면 좋겠다. 배경은 화성이었으면 좋겠고 그 주변에 뭐 우주선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쭉 이렇게 한 번에 쭉 이 문장 오른쪽 문장이 나온 것이 아니고요. 이제 계속 이렇게 다듬는 거죠. 다듬어서 최종적으로 이 디자인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냈을 때 이 디자인이 저작권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그 받게 된다라면 그 권리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 아닌데 이런 고민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데 다시 좀 논의를 정리를 했어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지금 이게 이제 상업 모델로 오픈 AI가 상업 모델로 가고 있어서 보통 저희가 상용 소프트 모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픈 AI에게 돈을 내고 이걸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낼 때 그게 대부분 대체로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것이고 그 저작권은 주로 사용자, 왜냐하면 오픈 AI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만든 것은 당신들이 가지세요 라고 이제 계약이 되는 형태니까 사용자가 저작권을 갖고 그 다음에 혹시 이것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했거나 아니면 학습에 사용된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 그 리스크는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해서 오픈 AI가 우리가 다 책임질 거야 라고 하면은 이제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을 만회를 해야 되니까 비용을 좀 높게 받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요 과정에 원천 데이터의 권리자도 있고 AI를 만든 업체도 있고 이용자도 있는데 이 이해관계들이 전통적인 어떤 상업 소프트웨어 모델에서는 이렇게 비용이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이해관계가 조정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델이 기존의 상용 소프트웨어 비슷하게 인공지능 모델에서도 계속 지금 오픈 AI가 많이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보고 싶은 것은 이제 오픈소스 쪽, 그 다음에 공유 저작물 쪽입니다. 보시는 왼쪽 그림은 이제 옥션에서 한 4억에 낙찰됐던 작품입니다. 그 인공지능이 만든 건데요. 그 인공지능 모델을 어떤 사람이 GitHub에 BSD 라이선스, 그러니까 CC로 치면 CC BY 조건으로 제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용자가 이 그림을 그려서 4억을 받은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는 오픈소스, 프리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CC,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철학 차이가 조금 나올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 이용자가 내 걸 이용을 해가지고 4억을 벌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I don't care. 나는 내가 기여한 걸로 충분해. 라고 생각한다라면 그 철학은 프리소프트웨어, 오픈소프트웨어 쪽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커머셜한 이용은 내가 조금 싫어. 이런 느낌. 그게 이제 반영된 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NC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차이에 따라서 철학이 조금씩 나누어진다라는 겁니다. 공유 저작물. 결국 이 개발자는 나는 싫어라고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BSD 조건에 non commercial 조건 비슷하게 넣은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걸 사용해서 뭔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는 이 개발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저는 계속 기존의 프리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오픈소스의 어떤 철학적인 차이를 조금 찾아낼 수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시간이 없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철학이 뭘까?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원래 저작권법에 의하면은 All Rights Reserved 예요.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것도 All Rights Reserved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용을 못 합니다. 이건 좀 문제 있지 않느냐. 그래서 CC 조건을 붙여서 퍼블릭 도메인에 가까이 반대력으로 만들어 놓은 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거든요. 이런 것들을 왜 할까? 새로운 창작을 위한 어떤 공유, 커먼즈를 늘리기 위한 것이다 라는 철학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못했는데요. 이런 약간의 철학 차이가 있습니다. 공유 저작물, 그 다음에 프리 소프트웨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이런 철학 차이가 있고 이런 철학의 차이들이 라이센스에 조금씩 달리 반영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학습을 해서 이걸 서비스를 하고자 할 때 이 다양한 철학이 과연 어떻게 이 인공지능 서비스 모델에 반영될 수 있을까? 기존의 어떤 소프트웨어 내지 일반 컨텐츠를 이용하는 것과는 다른 모델이거든요. 오픈소스 그 인공지능 서비스 모델이. 그래서 이런 철학들이 앞으로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지금 그와 관련된 많은 논란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그동안 제가 경험한 한 20년 동안 한국에서 이 비슷한 운동들이 일어날 때 그 철학 이념들이 조금씩 녹아있는 것들입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고 인공지능 환경에서 이런 철학들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희도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충남대학교 이철남 교수님의 강연 들어봤고요.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교수님께 질문사항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고요. 손 들어주신 분들, 네, 뒤쪽에 계시네요. 마이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 클래스 101에서 온 예경수라고 합니다. 그 제가 좀 궁금했던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보통 이제 저작권에 이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중에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창작적 표현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어떤 알고리즘 내지 툴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결과물에 대한서 이제 이거를 데이터로 보호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창작적인 표현으로 인정이 될 수 있을까라는 데 대해서 되게 좀 많은 고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말씀하신 그 질문에 대해서 저희 저작권법 학회나 이런 데서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창작적인 표현에 주어가 인간이거든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그래서 어떻게든 인간의 창작성이 녹아 들어가야 되는데 추상적으로 순수하게 인공지능이 만들면은 당연히 이 법에 포함이 보호가 안 되니까 어차피 보호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사례를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인공지능이 하나의 도구로 제공이 되고 있고 이걸 바탕으로 사용자들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내거든요. 결국은 이 사용자의 뭔가가 인공지능의 힘을 빌어서 뭔가 녹아 들어가는데 이게 만약에 분쟁이 된다라면요. 분쟁이 된다라면 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 또는 굉장히 적게 받았다라고 이걸 숨길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이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실제 분쟁에서는 작동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하튼 정답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아직도 모르겠고 여하튼 이 결국은 인간과 인공지능의 작용에 의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보호 대상으로는 지금 현 법을 그대로 가져가더라도 보호 대상에는 계속 들어올 것 같아요. 사용자의 작동이 들어가는 거니까. 다만 보호가 되더라도 그 보호 범위를 예를 들면 아까 코파일럿이 자동적으로 만들어낸 부분 뭔가 새로 자동적으로 기계가 만들어내는 부분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지만 보호 범위는 굉장히 좁게 해석해서 현실적으로 그건 저작권에서 제한의 형식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질의응답 시간까지 가져봤고요. 수고해 주신 충남대학교 이철남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